부자들의 집과 일반 서민들의 집 무엇이 다를까요? 네, 분명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 이들은 아주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부자들은 정말 우리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식습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학문에서는 식복이라고 해서 모든 복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복이 있습니다. 내일을 여러분들은 모두 당연히 먹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권, 특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식복이라는 것을 단순히 먹는다는 것을 넘어 늘 타인들에게 가족같이 여김을 얻는다는 의미를 새겨 넣으셨다는 거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나타나는 사람을 먹을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한 단계를 더해서 이 식복이 있는 사람은 늘 타인들로부터 음식을 먹는 자리에 초대를 받을 만큼 친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 현재는 식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 식탁이 없었으니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과연 부자들의 식탁에는 반드시 있으며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절대 없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국내 최고의 재벌 가문인 삼성가의 정용진 씨의 식탁에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먹을 때 소리내어 먹지 않기. 두 번째, 입안의 음식은 보이지 않게 먹기. 세 번째, 식사를 가져다 주실 때 또 정리하실 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네 번째, 다리 떨지 않기. 다섯 번째,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기. 할 말이 있으면 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기. 여섯 번째, 어른들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말하기. 네, 맞습니다. 이 말들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한두 번씩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에게 말씀 안 해보신 거 없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식탁 위에 이것을 딱 써붙여두고 교육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부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머리가 두 개 있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천을 하죠. 식탁 위에 이렇게 써붙여놓고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되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모두 이렇게 아주 기본에 철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던 대구의 모 기업의 대표분의 집 식탁에도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은 모두 모여서 같이 먹기라고요. 네, 과거 현대 정주영 회장님 집에서도 매일 아침은 모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먹었다고 하죠. 네, 이러한 원칙들이 부자들의 집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라면, 재벌이라면 음식을 차려준 사람이 차려준 음식을 편할 때 아무 때나 생각 없이 원칙 없이 화려하게 멋대로 먹는다고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앞서 정용진 씨, 국내 최고의 재벌가의 자제분이시죠? 그렇지 않으셨죠? 자, 부자가 되기 위한 식탁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이들에게는 청결함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청결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고요. 또 청결하지 않은 회사가 번영하는 경우 역시 없고요. 또 청결하지 않은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든 일하는 사람이 하시든 이 식탁 위의 음식은 누가 먹어도 깔끔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야 그 집이, 그 가게가, 그 회사가 번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부자 3대 가는 경우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일전에 저에게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의 집은 쓰레기더미 같은데 그 사람 아주 부자라고 말이죠. 아마 그 사람은 졸부이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일 것이며
이를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정용진 씨 자식 교육을 습관처럼 새겨주기 위해서 식탁 위에 적어두신 거 보셨죠? 네, 진짜 부자는 이 부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정용진 씨는 그 선대로부터 받았을 것이고요. 그 선대 역시 그 위에 어른으로부터 또 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여 이분들이 몇 대로 계속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원칙입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이 식사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아침을 먹는지가 정해져 있으며 또 어떠한 복장으로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지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법처럼 원칙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밥상머리 교육이 되며 부모님의 지혜를 자식이 배우며 부모님의 경험을 자식이 익히며 또한 자신이 살아가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는 자리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정은 절대 이 밥상머리 교육이 없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들 모든 가족이 다 모이더라도 집안의 가장 어른이 수저를 드시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분들이 수저를 들었죠. 이런 원칙으로 인해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지고요. 자식의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몸에 새겨지는 것이며 이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의 정용진 씨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 할 말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난 이후에 말한다라는 규칙을 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원칙을 통하여 부를 만드는 것이고 부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족의 모임입니다. 앞서 정용진 씨의 글에서 어른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이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네, 부잣집은 반드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만들고 유대관계를 만들며 서로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들으며 화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얼굴 보기 힘들면 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모든 식구들 다 바쁘죠. 사회가 그러니까요. 출근 시간, 늦은 업무 시간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식사 시간이 안 맞는 경우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셔도 정용진 씨만큼 바쁘시겠습니까? 이분들은 1분 1초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가치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식사 시간만큼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모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네 번째가 가족 간의 소통입니다. 앞서의 이야기에서 정용진 씨는 할 말이 있으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는 비록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하라는 것이며 그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소통입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어른이라도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성공하는 회사는 말단 직원과 경영진의 소통이 잘 되는 회사이고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주인과 일하는 분들의 소통이 잘 되는 가게이고요.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정은 가족들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가정임은 아주 기본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요. 회사 역시 말단 직원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회사가 번영하는 법이고요. 가게 역시 직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법입니다. 이는 가정 역시 그러하겠죠. 식사 시간에 항상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 행복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예의입니다. 물론 식탁에서는 식사 예절이겠죠. 앞서의 이야기에서 먹을 때 소리내지 않기, 음식은 보이지 않게 먹기, 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는 바로 예절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며 자식이 먹는 것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며 자식이 흘리면서 먹어도 이것이 이뻐 보이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용진 씨도 그러할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도 모두 다가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정해둔 이유는요. 음식 하나 먹을 때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득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절 하나하나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타인들과 어울릴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부잣집에는 식탁 위에 예절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자식이 귀하고 내 가족만 귀해지다 보니 이것이 사라지게 되었죠. 물론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사회에 나가서 행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식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타인들에게 사랑받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부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식사 예절을 식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를 가져올 것이고 부를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궁극에는 성공한다는 것을 이들은 모두 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늘 번영하시기만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